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우수기부자 표창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4월 22일 열린 자리에는 훈훈한 마음을 전한 이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날 이성구청장이 참석해 표창패를 수여하며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그룹에 우리 온도가 늘 따뜻할 수 있도록 마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구로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금운동인데요. 같은 마음으로 건넨 따뜻한 손길이 아직 추운 겨울에 머무르는 여러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